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김선 교수장과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기술주들의 급락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뭐, 특별히 더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섹터들이 일제히 좀 무너지는 양상이었는데, 자, 이것이 조금 너무 과하지 않는가. 오늘 다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반등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잖아요. 기술주가 오늘 왜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다우하고 그다음에 나스닥의 그 기술주 편입 비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네. 일단 다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기업 한 30개 정도만 뽑아가지고서 그래서 이걸로 지수를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산업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나스닥은 일단 대장주도 이제 뭐 이 팡을 비롯해가지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제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술주가 편입이 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좀 HTS 보고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은 이 자리를 보시면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을 지금 지켰거든요. 네. 그래서 박스권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손바꿈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에 비해 가지고 나스닥도 지금 많이 떨어지게 하는 해지만은 이 자리란 말이죠. 그럼 여기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그 바닥 자리에서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반등을 좀 올라왔는데 하루 정도를 더 봤을 때 만약 여기서 그 FOMC 의사록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를 잡아서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등을 할 여지는 좀 어느 정도 있고 따라서 이 자리로 봤을 때는 이제는 저는 손바뀜이 이제 일어나는 시점에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손바뀜이 바뀌는 이런 시장의 양상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는 약간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번 정도 더 올라가가지고 약간은 더 이제 이 박스권을 올라갈 가능성, 자,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네.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너무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나스닥하고 대비했을 때 스냅하고 줌을 이제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에 이제 줌과 이 밑에 있는 회색이 이제 나스닥 지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이 줌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하고는 상관없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동안 올라갔단 말이죠. 네. 이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있은 뒤에 이 두 개의 관련주들이 화상회의라든가 그다음에 사람들의 그 어느 정도의 그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좀 SNS 그다음에 이쪽을 통해 가지고서 상당히 좀 이제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렇죠. 거기에 비해 가지고서 이제 다시금 엔데믹으로 들어가면서 이 영향을 받아서 크게 많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라는 것이 그것도 역시 어느 정도 그 종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주요 지향하는 섹터에 따라 가지고서 이 움직이는 편차는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라는 게 이번에 그 스냅이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을 말 볼 수 있죠. 네. 자, 그렇다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스냅이나 줌 같은 게 이 코로나의 수혜를 받으면서 많이 올랐다가 그런 뭔가 거품이라든지 많이 올라온 주가들이 지금 쭉 빠져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양상인데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큰 대형 기술주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많이 가지고 계시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형 기술주들도 이런 양상이 나타날 것인가도 궁금합니다.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요. 사실 왜 그러냐면 대형 기술주들이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네. 얘네 이 대형 기술주들은 첫째로는 물론 이렇게 일반 소비자 섹터를 위주로만 판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스냅챗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스냅챗 같이 이제 완전히 일반적인 그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낙폭이 클 수밖에 없고 그 이외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그 기업형 그 엔터프라이즈 사업부라 그러죠. 기업 사업부 쪽을 해 가지고서 들어간 그 쪽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아도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이런 여러 가지 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단단하게 받쳐 주고 생각보다는 그 떨어지는 낙폭도 적으면서 서서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일 FOMC 의사록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또 한 가지 불안한 것들이 어제도 그랬고 제가 이야기 뭐 보스틱 총재도 그렇고 블라드 총재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약간 다른 시그널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네. 이 4월 FOMC 회의록이 정말 진짜 금리 인상에 대한 드라이브를 엄청 걸겠다라는 내용이 막 써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어요. 사실 이제 그 모두가 생각하는 게 이제 7월, 8월에 계속 연속으로 올리지 않겠냐 이제, 네. 이제 그 6, 7월이죠. 6, 7월에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올리지 않겠냐. 이게 가장 큰 이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번에 한번 0.5% 이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올 그런 이상한 불안감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이제 그 제임스 블라드라든가 이런 그 매파적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엄청 올리자고 했었는데. 예, 이분들이 자꾸 이제 올려라 올려라 더 올려라 자꾸 이러니까 이게 자꾸 이번에 의사록에 나오면 분명히 그분들 의견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봤을 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다. 뭐 조금만 이제 말 한마디 가지고도 시장이 굉장히 요동칠 수 있을 만큼 좀 많이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특히 봐야 되는 게 연준이 지금까지 급격하게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의 이면에는 지금 과열된 그 주택시장도 지금 있거든요. 주택시장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과열이 됐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 가지고서 또 그만큼 금리를 올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거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이 것들을 봤을 때는 그동안에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그 끌어올렸던 이 증시가 앞으로 이제 거품이 꺼지게 되면서 오히려 이 고금리가 들어가면 실물 비중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실물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원자재라든가 이런 걸 확보한 거, 그 다음에 진짜로 뭔가를 했을 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창고에 내 재고가 얼마만큼 확실하게 바로 가용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거를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지표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중요한 그 증시에서의 또 다른 그 하나의 그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손바뀜이라 난다는 것이 이제는 기술주라든가 이런 플랫폼에 들어가 있던 기대감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실물로 이제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옮겨가는 시기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는 얘기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다 또 내일 우리 한국은행에는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금통위의 결정도 저희가 내일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내일 FOMC 회의 의사록, 내일 아침에는 FOMC 회의 의사록, 그리고 오전에는 그 한국은행 금통위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기사 보다가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식도 쓰레기다라는 식의 언급이가 나오면서 오히려 현물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투자 힌트도 나왔다라는 걸 보면 뭐 김성규 소장의 의견과 또 비슷한 맥락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 셀럽들의 말말말 통해서 투자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요. 셀럽은 말했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셀럽 마레츠 최유은입니다. 간밤에 스냅의 주가가 40%가 넘게 급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스냅의 CEO는 과연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에반 스피겔이 공시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번 분기에 제공한 가이던스의 하한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정된 에비타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을 남겼고요. 이 의견이 나오자마자 주가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30% 넘게 급락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 분기 전만 하더라도 스냅은 우리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40% 넘게 급등한 바 있는데 이렇게 한 분기 만에 이 말을 바꾸면서 주가 40%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스냅챗 앱 is facing rising inflation. 스냅챗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공급망 부족, 노동 부족,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경에 직면에 있습니다 라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스냅은 채용 속도를 늦출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스냅이 이렇게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패닉셀이 나왔지만은 간밤 시장에서 내린 기업들 중에 좀 저가 매수할 기업들이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냅의 이야기 또 조금 더 자세하게 해봐야 되겠는데 뭐 결국에는 이 저가 매수할 기술주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여기에다가 또 걱정인 것은 결국에는 이렇다면 스냅이 돈 버는 건 디지털 광고나 이런 쪽인데 이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듭니다.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 광고죠. 네. 네, 이 광고는 일단 알파벳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모든 그 일단 기술 플랫폼 주들의 그렇죠. 주된 수입원이 됐는데 이제 그 광고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이슈는 뭐냐면 광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이 그만큼 올라가느냐가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효과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는 광고를 하게 해가지고서는 이 옛날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 예산이 어느 정도 그 작았단 말이죠, 포션이. 근데 이제는 거기에 비해 가지고서는 더 많은 광고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예산도 그렇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원자재와 그 다음에 이런 공급망 문제 때문에 설사 하더라도 이거를 가지고서는 일반적인 서비스 가지고서 하는 건 이제 한계가 왔고 결국 이제 물류로 해가지고서 어떤 실물에 대한 온라인 상거래죠. 이 상거래가 결국 이루어지는 게 핵심인데 이거를 하기에는 지금 공급망이 너무나 받쳐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온라인 광고를 주 수입원을 하고 있는 그 스냅이라든가 다른 그 여러 가지 플랫폼들은 아무래도 네. 좀 처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이 좀 위축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우려감, 여기에다가 우리 시장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요즘 좋지 않은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의 흐름도 여러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볼까요?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결국에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셀럽들의 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빌 에크먼의 발언부터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간밤에 트위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Raging inflation, 치솟는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나 시장 매도세가 전면적인 시장 붕괴로 바뀌는 경우에만 사라질 것입니다. 라는 다소 좀 격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이제 소용돌이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오히려 투자자들은 연준이 빅스텝에 나서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함께 내놓았는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제이슨 퍼먼입니다. 오바마 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의 전 의장인데요. 다보스 포럼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Even a recession wouldn't cure inflation. 심지어 경기 침체도 인플레이션을 해결 못합니다. 인플레이션이 한 번 나빠진 후 정상적인 비율로 돌아올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비현실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제이슨 퍼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신이 지금 백악관에 있었더라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이렇게 여러 셀럽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발언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빌 에크먼의 이야기도 있었고 제이슨 퍼먼의 이야기였는데 결국에 인플레이션 너무나 안 좋다 이야기가 나오고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아무도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그 인플레이션이 주는 가장 큰 폐해가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수많은 기업들이 일단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분들은 일단 리세션이 다 뭐 이렇게 과도하게 하다 가지고선 엄청난 투매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그 예상하고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실물 경기에서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네. 이것이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그다음에 산업의 조정이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거품으로 끼어있던 많은 것들은 그만큼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단지 이게 빨리 빠지냐 천천히 빠지냐에 따라가지고서 그 기간과 그다음에 이제 그 고통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만 남았다라는 거죠. 네. 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셀럽들의 말 확인해봤고요. 마지막 셀럽 이야기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영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월가에서 애널리스트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기업이 나이키입니다. 이 간밤에 나이키에 대해서 조금 특이한 투자 포인트가 한 가지 제시가 됐는데요. 이 코엔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존 카넨이 투자 노트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The sneaker resale market, 운동화 재판매 시장은 팬데믹으로 덩치가 커졌다가 다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특히나 운동화 재판매 시장 안에서 나이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이키 하면은 중국 시장과의 연결만 있었는데 운동화 재판매 시장과 연결이 돼서 투자 포인트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나이키의 소비자 직접 공략 전략의 견고함과 재판매 시장에서 위치는 업계 최고에 가깝습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남겼는데요. 특히나 전 세계 운동화 재판매 시장은 2030년까지 3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성장률은 16%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나이키가 탑픽 종목으로 현재 선정이 된 상황인데 이에 대한 김성규 소장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는 나이키를 보겠습니다. 나이키의 주가가 최근에 좋지 않게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장님? 일단 지금 나이키는 거의 이제 바닥을 왔다고 보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소비재 단위다 보니까 여기서 실물 단위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네. 차트 같은 경우 이제 바닥을 이제 완전히 잡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자리를 이제 완전히 바닥을 네.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상승할 가능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앞으로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도 네. 이제 그 각종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뭐 한정판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제 소량이지만은 그 상당히 비싸게 파는 이런 전략들을 계속 이제 구사를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여기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그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마이클 조던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했을 땐 충분히 나이키가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나이키가 뭐 여러 가지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고가 전략도 그리고 뭐 메타버스나 이런 쪽으로도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재판매 시장에서 또 매출 같은 경우 어떤 효과를 보여줄지 나이키 주가 일단은 바닥은 좀 잡았다라는 평이니까요. 나이키의 주가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